아, 이 공간을 쓸모없는 공간으로 버리지 말고 다른 걸로 활용할 수 있는 다목적 공간으로 바꿔보자. 이 공간을 저희가 바꿔보자라는 프로젝트를 신청하고 이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만큼은 학생들이 다양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 처음에 장소를 봤을 때는 학교 내에서 이 공간이 바뀌면은 학생들이 좀 더 편하게 공간을 즐기면서 사용할 수 있겠다라는 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에 안 쓰는 공간들을 학교 학생들에게 어떻게 좋은 공간을 만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본 결과 이제 TFD팀이 들어가면은 학생들에게 조금 더 쾌적하고 편안한 학교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서 TFD팀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간이 원래 정독실로 운영이 됐었는데 공부해야 되는 방식 등이 굉장히 다양해져가지고 정독실에 대한 이용 가치가 굉장히 떨어졌고 이제 점차 사라지게 되었거든요. 학교에 개선될 부분들을 의논할 때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게 되게 비슷하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이 수목에 대한 욕구, 그 부분이 가장 신경 썼던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학생들이 이런 공간을 개념화시켜서 저한테 얘기한 부분이 아니라 어느 정도 공간을 구체화해서 이제 현실화시켜주세요라는 표현을 하셨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건축적으로 좀 만들어드릴까를 고민했던 것 같고요. 사용자 참여 설계다 보니까 학생들부터 선생님들까지 좀 다양한 주체가 모여서 같이 수업을 진행했었는데요. 그때 나온 의견들을 좀 최대한 수용을 하고자 했던 게 첫 번째 목표였던 것 같습니다. 처음 들어오면 보이는 공간이 이제 그룹 활동 공간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요. 프로젝트 수업같이 소규모로 움직이는 학생들이 앉아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을 하였고요. 가장 좀 중점을 뒀던 게 학생들의 좀 휴식 공간이었어요. 그래서 평상존이라고 해서 앉아서 다리를 뻗고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자 좀 계획을 했었고요. 학생들이 다 같이 영화를 보거나 아니면 보드게임 같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이나 쉬는 시간에 이 공간을 활용해서 마음을 풀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공연이라든지 뭐 전시라든지 그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공감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무궁무진하게 그렇게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그런 공간의 수준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고 그런 의견들을 수용하는 과정에서도 재미가 있었고 그 의견들을 하나도 좀 놓치고 싶지 않아서 최대한 반영을 하고자 좀 노력을 했던 것도 기억에 남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다양한 학생들의 의견 수렴이 가장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나 정도면 이 정도면 잘한 거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친구들이 이끌어가고 챙겨주는 걸 보면서 내가 저런 점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못 챙겨줬구나 생각을 하면서 그 점들을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디자인부터 하나하나 참여를 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 외적으로 보여지는 새로운 모습을 또 발견하게 되었고 새로움, 뭐 새로운 경험 이런 것들이 제일 좋은 장점, 결과, 뭐 발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보다 되게 깔끔하고 예뻐져서 후배들이 되게 좋아할 것 같습니다. 저에게 공간 혁신이란 모두가 힘을 합쳐 만든 아름다움과 후배들에게 주는 유산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삼일초등학교 학부모 회장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뜻깊었던 것은 선생님들과 그리고 학부모, 학생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성공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느끼고 삼일초의 도서관이 상징이 될 만큼 기대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장님. 그래 교연아. 새로 바뀐 저희 도서관을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교장 선생님은 우리 아이들이 항상 머물고 싶은 공간으로 우리 도서관을 만들고 싶었어요. 자연스럽게 책과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효연이도 책을 많이 읽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TF팀 김효연입니다. 오늘은 새로 바뀐 도서관을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1층은 이렇게 아늑하고 조용해서 책을 읽기에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층으로 갑니다. 도서관 전체가 한눈에 다 보여요. 그리고 이렇게 낙서판이랑 레고도 있어서 여기는 인기가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이 아이디어를 저희 팀에서 냈었는데 이렇게 비슷하게 되니까 친구들이 사용할 것도 생각하면 되게 뿌듯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TF팀 김혜솔입니다. 저희 학교가 이번 연도에 새로 도서관이 바뀌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새로 바뀐 도서관을 소개하고자 영상을 키웠습니다. 이 나무가 제가 오늘 소개하고자 하는 나무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나뭇잎에는 보이시다시피 전등이 놓아져 있는데요. 어두울 때에도 환하고 밝게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줄기 기둥 쪽에는요, 책꽂이 형식으로 되어 있어 책을 놓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에는 이렇게 밑에 의자가 세워져 있어서 다리가 아프거나 할 때 여기 앉아서 친구들과 같이 책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나무를 소개해 드린 이유는 제가 작년 5학년 1반 때 도서관 친구들과 도서관 모양을 만들다가 중간에 나무 기둥을 놓았는데요. 그 나무가 이 나무인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를 드려보았습니다. 그럼 새로 바뀐 저희 삼일초등학교 도서관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